테스터 다루기 준비물 디지털 멀티 테스터 컴퓨터용 전선 저항판 건전지 6V 1.5V 220V 교류 전원 등 테스터로 전압과 전류 측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직류 전원을 연결할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구분하여 연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과전류와 높은 전압으로 테스터가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값 측정 버튼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합니다. 그럼 먼저 끊어진 전선 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스터 왼쪽에 있는 조절 버튼을 밑으로 두 번째 저항 측정 버튼, 세 번째 최대 저항 200옴 버튼을 누르고 흑색 리드선을 테스터 콤 단자에 꽂고 적색 리드선을 볼트 옴 단자에 꽂고 전환 스위치를 직류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두 리드선을 서로 떨어지게 하여 테스터 눈금을 읽습니다. 저항값이 무한대를 의미하는 1로 나타납니다. 즉, 끊어진 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리드선을 서로 접촉시킨 후 화면에 나온 눈금을 읽습니다. 0에 가까운 아주 적은 저항값 0.95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결된 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적색 리드선은 컴퓨터용 전선 접지 쪽에 꽂고 흑색 리드선은 플러그 전원 공급선 한쪽을 접촉시킨 후 눈금을 읽습니다. 1로 표시되어 접지와 플러그 전원 공급선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색 리드선은 컴퓨터용 전선 한쪽에 꽂고 흑색 리드선은 플러그 전원 공급선 한쪽을 접촉시킨 후 눈금을 읽습니다. 저항값이 0에 가까운 아주 적은 저항값 화면에 출력되어 한 선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저항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저항을 측정할 때는 전기저항의 양쪽에 리드선을 연결합니다. 50옴의 전기저항 값을 측정하려면 세 번째 200옴 버튼을 선택하여 측정합니다. 다음에는 직류 전압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터 전환 스위치를 직류 쪽으로 이동한 후 첫 번째 전압, 두 번째 전압 버튼을 모두 나오게 합니다. 1.5V 건전지 전압을 측정할 때 네 번째 2V를 누르고 건전지 플러스 극은 적색 리드선 연결시키고 마이너스 극은 흑색 리드선을 연결시킵니다. 1.5V에 가까운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6V 건전지 전압 측정을 원하면 다섯 번째 20V를 누릅니다. 건전지 플러스 극은 적색 리드선 연결시키고 마이너스 극은 흑색 리드선을 연결시킵니다. 6V에 가까운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류 전압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터 전환 스위치를 교류 쪽으로 이동한 후 일곱 번째를 선택합니다. 직류 전압 측정과 달리 특별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용 교류 전원은 약 220V입니다. 이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컴퓨터용 전선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220V에 가까운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A 이하 전류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터 전환 스위치를 직류 쪽으로 이동하고 첫 번째, 일곱 번째 버튼을 누르고 테스터 적색 리드선을 미리 암페어 단자에 꽂고 흑색 리드선을 건전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적색 리드선을 저항판의 적색 단자에 연결하고 저항판 55옴 단자는 건전지 플러스 극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나온 전류 측정 값은 110mA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A 이상 전류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터 첫 번째, 여덟 번째 버튼을 누르고 흑색 리드선을 건전지 마이너스 극, 적색 리드선을 플러스 극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나온 회로의 전류 측정 값이 5.14A가 나왔습니다.